머리를 대지 않는 실세인데 이 이름 정말 잘 됐습니다. 깡패고루 건강. 건강은 약자를 괴롭히지 않죠. 여러분 깡패를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깡패가 나오면 조금 일어나주시는 게 예의입니다. 조금 일어나서 봐주시는 게 예의입니다. 자, 박수로 받아야겠죠. 자, 예, 속에서 범천을 찍어서 내가 깡패다. 다시 한번 깡패에게 악청과 박수를 주소. 이 깡패는 뭐예요? 우리 진주시의 박성근 회장보다는 와이프 되신 분이 훨씬 아까 강남스타를 사랑하는 그 와이프가 있듯이 깡패도 역시 이 와이프와 엄청나게 사랑과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를 주고 관심을 줍니다. 그래서 참 모성애가 사람 사이에서도 천악을 다 사람으로 하지만 동물 사이에서 역시 모성애는 정말 강말룡님, 강재훈님, 강판랑님, 윤자몽님 빨리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집에서 지금 잘 끝나죠?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어. 자, 이어서 축구 체질입니다. 김비룡이라는 그런 선수가 들어왔고 전역 선수는 그 비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 국가와도 얘기를 잘하는 그런 선수인데 과연 75세의 이 노인장을 오늘 자랑한다. 승패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아직 깡패가 이 진주에 숨쉬면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자, 관중 여러분, 이제 두 선수도 강남스타와 똑같이 10km 이상은 넘기지 않겠습니다. 하우케님, 최진호님 같이 올라오세요. 하옥재님, 최진호님, 강관룡님, 강재훈님, 강판랑님, 윤자몽님 빨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깡패가 말입니다. 사실은 전국을 누릴 때는 머리를 대지 않고 한 어린 선수로는 머리를 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진정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강자와 대기를 원해서는 거짓과 승부를 가져갔죠. 천하의 이 태백급의 절대 강자고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현역 김비룡과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 카페에 한번 눈빛을 잘 보십시오. 예. 아직도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. 강말룡님, 강왕재훈님, 강판랑님, 윤자홍님 빨리 안 오면 내가 받아가리라. 자, 이제 김민영도 지금 천하의 깡패를 아마 김민영 씨들의 비룡이가 비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 깡패를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어머니를 대지 못했어요. 꽃무늬를 뺐었는데 그 천하의 깡패와 김민영을 강경하는 것도 영광이 아니죠. 이 깡패 우주인 우리 박성근 동기장 깡패가 생마가 먹으면 오동나무 가는가 위에 오셔서 손에다 아주 고급게 안전하다고 정말 국민들과 우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. 그만큼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주인에게 행복과 우승을 하는 이 깡패가 지금은 어느 세월이 지나서 예전그 경기라는 바로 이곳 본 고향에서 지금 예전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. 자, 소도만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주인을 식상가에 대고 그렇지 빨리 붙자 빨리 붙자. 자, 방금은 이 강태에게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도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경기 소유시간이 막 3분째 났어. 자, 소두말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테두리가 빨리 잡지 대가리 들대고 빨리 나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두말에게 합성과 박수 주시고 최근 90분에게 칼랑 드리면 한번 맡길 수 있는 자격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박수 주시고요. 잠깐만요. 그리고 우리 두 분 조정상에서는 경기를 하다가 머리가 떨어지면 바로 경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
이것까지 강남스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가 지고 있는 그런데요. 아직도 이 전설이 살아있다는 그 정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나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로 내년입니다. 즉 은혜의 전당에 등록되어 있는 의 법이 그리고 참을 강남스타 그리고 지구에게 발표는 저희 협회 여행의 전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에 자격요건은 잠깐만요. 자격요건은 꼭 은퇴식을 해야만 명예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요. 그래서 수백 년 역사가 돼서 3년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을 겁니다. 자, 이게 미역 끝나는 동시에 방법 시상을 하고 127회 정소흰결 진주대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소 두 마리 웬만하면 한 마리 좀 가서 목이 아파서 못다 이 아파서 오늘 회 있을 때 집에 와요. 저녁마다 6시 30분에서 7시 했는데 야 시간을 딱 맞췄어요. 저희들이 4시 반에서 5시에 마치자 이랬는데 정확한 이 두 마리가 소상 재밌죠? 재밌죠? 여기 좀 봐줘. 재밌죠? 내일부터 뭐 먹이고 오냐? 어떻게 하냐? 내일부터는 유튜브 장관장 치면 제 토라지가 나오니까 좋습니다. 자, 저희들이 이제 시상식이 끝나면 이 경기, 뭐 이 경기는 끝입니다. 우리 이복식 해설위원 어디 계시나? 어디 오세요? 먼저 저희가 자, 이제 끝났습니다. 딱 잡으시면 야, 살코 끼시고 박수 치시고 앞에 나오는 사람 이복식 해설위원. 자, 그러면 두 번째 하겠습니다. 뭐가 그리 화풀 가만히 없어요. 자, 우리 연합회 이복식 해설위원 그리고 아나운서 한번 보겠습니다. 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.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